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당 쇄신 의총을 약 2시간 정도 앞두고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의총에선 김 의원 그리고 이 대표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하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께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탈당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죠. 국회 상임위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점 공분을 샀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상임위 도중 거래한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던 김 의원은 액수가 크냐 작느냐 쉬는 시간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당시 거래했던 것 몇천 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몇천 원 투자를 한동훈 장관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법사위에서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몇 개라고 해서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0....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액수가 예. 이 정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 김 의원은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서 개인적인 의혹을 모두 해소하겠다 탈당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다른 탈당의 이유로는 1년 전 의혹이 왜 하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는지 이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싸워보기 위해서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왜 하필 지금이냐. 예.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서 나느냐. 이 문제를 개인으로 싸우겠다는 겁니까? 네. 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탈당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더불어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이라는 건 징계 조치가 아니라면서 지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승만 의원이 같은 수순을 밟은 것이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앞세워서 자기 배를 불렸던 윤미향 의원, 충격적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인 박완주 의원 역시 민주당 당적을 잠시 벗어나 있을 뿐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의원 급여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꼼수 탈당을 평소 입법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민주당에게 탈당은 징계 조치가 아닙니다. 네, 김 의원의 탈당 입장문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그리고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이라고 썼는데요. 이 잠시라는 단어가 입장문에 두 번이나 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은 부정적인 여론과는 상관없이 이 검수완박 국면 때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을 시켰었죠. 국민의힘은 잠시만 안녕 쇼에 속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김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 민주당이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국회 윤리의 신속한 개최를 요구하여 의원직 제명을 하도록 먼저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지긋지긋한 잠시만 안녕 쇼에 속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내년 공천을 포기한 최고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탈당은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이고요.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찌되면 총선 지금 1년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최고 수준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 의원의 잠시 탈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도 아니니까요. 네, 김 의원은 어제 오전에 이 전격적인 탈당을 선언했죠. 그 과정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건 어제 오후 쇄신 의원총회를 약 2시간 앞두고서였는데요. 탈당 수락은 안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탈당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수락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한창 지금 진행 중이었던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소속이 아닌 의원에 대한 당의 진상조사, 강제성을 띠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이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지금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화나 있습니다, 저는. 네, 김 의원이 당초 입장과는 달리 당 소속이었을 때도 이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언론의 일부 전자지갑이 공개되면서 역추적이 됐지만 핵심인 업비트나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자료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입니다.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거래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약속대로 이 코인, 남아있는 코인들 매각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고만 답을 했는데요. 애초에 당 차원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선제적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출당을 권고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탈당해서 진상조사를 무력화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겁니다.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출당을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니에요. 또 거짓 해명을 했던 몇 가지 사례 이런 등등등이 조사와는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민주당의 어제 쇄신 의총은요. 약 7시간 동안 거의 자정까지 진행이 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개별 의원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또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고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또 국회의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 등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성토대회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 또 퇴진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의원총회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불쾌감을 그대로 표출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데 대해서 윤리감찰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는 유일한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이 어제 쇄신의총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했을 거라고 이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 당의 지독하게 따라붙는 내로남불의 꼬리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 당 차원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 이 화살을 이 대표에게 돌리고 있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서 이 대표 코인 투자한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네, 이 대표는 김 대표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여야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이른바 김남국 코인의 여파, 민주당 지지율에도 일부 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둘 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반영이 됐느냐. 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호남 지역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요. 다만 이 조사는 김 의원의 탈당까지는 아직 반영되기 전 이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만 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의 경우에는 2030 청년 세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민주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쇄신의총, 사실상 김남국 의총이 됐는데 정작 결의문에는 김남국이 빠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회 윤리특위 제소, 또 코인거래 자진신고 같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서는 이 정회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백다혜 반장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진 이렇게 정리합니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 광야에서 싸우겠다. 의원직 사퇴 압박한 국민의힘, 더불어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